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두산과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. 어제 저녁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두산과의 시즌 16차전에서 삼성은 상대 선발 미란다 공략에 실패하며 한 점도 뽑지 못하고 0-5로 경기를 내줬습니다. 하지만 선두권 경쟁팀 1위 KT와 3위 LG도 모두 패하면서 삼성은 선두와 한 게임 반차 2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. 오늘과 내일 경기가 없는 삼성은 오는 금요일부터 KT와 선두 자리를 놓고 마지막 2연전을 펼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이두 경기를 모두 중계방송합니다.